콘크리트가 아니고 다 흙길이니까 길이 얼고 그러면은 다니기가 되게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집에 있던 이 연탄재 다 갖다가 여기다 뿌려가지고 소다의 분위기도 여기서 저 없어 이렇게 쭉 올라가면. 우리 때만 해도 또 그랬어요. 지휘사 밀어줬어. 학생들이 가다가 가방 이렇게 끼고 밀어줘. 그리고 가방 어디 올리고 밀어주고. 그러면 이제 저기까지 밀면서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아저씨가 고맙다고 하고. 그땐 당연히 그랬어. 당연히. 네, 다 이런 거예요. 그랬던 동네들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어떤 자신을 알아가는데 이 뭔가 인문학적으로 땅 이름 같은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긴담모퉁이, 그다음에 저 위에 있는 쌀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무슨 뜻이구나 하는 걸 알고, 그리고 그게 어떤 거기에 어떤 사연이 있구나를 알면 그걸 활용해서 지역의 컨텐츠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1977년도부터 2019년까지 무려 43년간을 이경부라는 분이 개인주택으로 쓰셨죠. 그리고 그분이 이 동네에 애정이 있는 게 이 집이 빨리 매물로 나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바로 앞집에 살았어요. 저 앞집에. 저 바로 건너편 앞집에 사셨어요. 모퉁이 길을 30년을 다녔거든요. 신부님을 도와서 예배 의식을 도와주는 친구들 목사단이라고 하는데 제가 14년 동안 했고, 일단 중학교, 고등학교는 율목도서관으로 입시 준비하러 길에서 이렇게 위로 보면 저희 카페가 보이잖아요. 저기는 뭐 하는 집일까 항상 20몇 년을 궁금해하다가 우연히 좋은 기회가 와서 오게 됐는데 전망도 다 트여 있고 정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걸 카페로 이용해보자, 살려보자 하는 생각에서 들어왔습니다. 이 건물이 인천문화역사의 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보존하려고 노력했고요. 여기를 추억하고 기억해주신 분들이 와서 좀 행복한 기억을 다시 되새기는 그런 게 보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오셔가지고 막 예전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한 달 전인가? 선글라스를 끼고 오신 분이 가실 시간이 되니까 갑자기 가방에서 지팡이를 꺼내시는 거예요. 안 보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시각장애이신 분이시라는 걸. 올라오는 길도 험하고 어떻게 찾아오셨을까 실례를 물어서 여쭤봤어요.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여기 처음 지어졌을 때 살았던 집이라 골목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집 구조도 저희가 손상을 안 시켰잖아요.
그래서 잘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좀 지키기 잘했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좀 보람도 느끼고 뿌듯했어요.